농촌 최저임금 쉼터 12월 달부터 시행된다고 뉴스를 봤는데 네. 혹시 맞나요?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달그닥TV입니다. 여러분, 올해 12월부터 농촌 최저임금 쉼터가 시행이 된다고 합니다. 기존 농막보다 평수도 더 넓어지고 숙박도 할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하는데요. 그동안 최저임금 쉼터를 시행할 것이다, 할 것이다. 말만 많았고 정확히 언제 시행될지 모르고 정해진 건 아무것도 없이 이런저런 소문만 무성했던 게 드디어 시행이 된다고 발표가 났는데요. 담당 부서 담당자님께 제가 오늘 전화를 해서 정말 시행을 하는 건지 문의를 했습니다. 보도 자료와 오늘 통화한 내용까지 지금부터 한번 알아볼 테니까 보시기 전에 좋아요 먼저 꾹 눌러주세요. 어제 다양한 분야의 정책들이 포함된 2024년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저희 달그닥TV를 보는 달씨님들의 가장 큰 관심사가 바로 최저임금 쉼터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번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이 농촌 최저임금 쉼터를 시행할 거라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국내 관광을 유도하기 위해 민박업 제도화, 규제 합리화 등을 통해 국내 관광 활성화를 시키겠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 농어촌 민박 면적 제한 완화. 농어촌 민박은 현재 약 70평 미만으로 면적이 제한되었던 것을 지자체의 자율결정으로 변경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 도시민의 주말 체험 영농 확산을 위해서 농촌 최저임금 쉼터를 올해 12월부터 시행한다고 합니다.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에 농지 전용 허가를 받는 절차가 따로 없이 체험 영농 활동 등을 위한 임시 숙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하는데요. 농촌 최저임금 쉼터는 연면적 약 10평 이내여야 하고 화재와 재난 등에 대비해서 최소한의 안전을 확보하고 주변 인근 영농에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일정한 설치 요건도 추가로 부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어제 발표가 났는데 정말 이대로 시행이 되는 건지 궁금해서 담당 부서 담당자님과 제가 오늘 통화를 직접 해봤습니다. 통화 내용 한번 같이 들어보실게요. 어제 농촌 최저임금 쉼터 12월 달부터 시행된다고 뉴스를 봤는데 네. 혹시 맞나요? 맞습니다. 12월부터 확실히 법 개정되는 거 없이 바로 시행인가요? 어떤 절차를 거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라든지 그런 거는 제가 아직은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12월 중에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인 건 맞고요. 12월 중에 시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혹시 기존 농막 갖고 있는 것도 최저임금 쉼터로 될수 있는지는 아직은 정확히 모르나요? 그런 방안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요청이 많이 있었고요. 저희가 그런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준비되는 대로 또 후속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근데 얘기는 나오고는 있는 거 맞죠? 네, 그건에 대해서도 검토는 하고 있고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지금은 공개되지 않은 만큼 확답을 드리기는 어려운 점을 좀 이해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어제 뉴스 본 거는 최저임금 쉼터는 10평 이내이고 그리고 숙박도 허용 가능하다는 뉴스는 봤는데 그거는 그러면 확실하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기존 건축에 들어가지도 않고 1가구 2주택에. 건축물이 아니라 가설 건축물이기 때문에, 네, 주택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가설 건축물 신고는 따로 해야 되나요? 그렇죠. 임시 숙소 허용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게 농지가 아니고 임시 숙소로 사용할 사람들 아니고 주거용으로 사용할 사람들은 안 되는 거예요? 주거는 안 됩니다. 주거에 안 된다는 거는 농지법상의 문제라기보다는 건축법상 가설 건축물에는 사람이 살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고요. 그 외에 뭐 자격이라든지 입지 요건이라든지 이런 거는요. 저희가 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그 12월에 설치하실 수 있게 준비할 수 있는 기간 충분하실 수 있게 발표할 예정이니까요. 나머지 궁금하신 점은 네. 되도록 빠르게 발표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셨죠? 간단히 정리해보면, 농지에 숙박하면서 쉴수 있는 가설 건축물을 지을 수가 있게 된 건데요. 기존에는 농지를 사서 집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축물을 지으려면 지목을 대지로 바꿔야 했는데, 최저임금 쉼터는 지목을 바꾸지 않고 농지 그대로 두고 소형 건축물을 지을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제일 중요한 게 숙박 여부와 면적이었는데, 기존 농막보다 4평이 더 넓은 10평까지 허용이 되고 숙박도 허용을 한다고 합니다. 다만 건축법상 가설 건축물에는 사람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주소지를 이전하는 것은 안 되니까 정말로 집으로 사용하실 계획이 있으셨던 분들은 그 부분은 주의하셔야 할듯 하고요. 주소지 이전은 안 되지만 1가구 2주택 문제에서는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최저임금 쉼터와 농막의 가장 큰 차이점은 숙박 여부, 면적, 데크 설치, 다락 설치,
정화조 설치 등이 있는데요. 체중 심탄은 10평 이내에 숙박이 가능하고 농막은 6평 이내여야 하고 숙박은 불가입니다. 그 외 데크 설치, 다락 설치, 정화조 설치 조건은 지자체별로 다르기 때문에 농지 주소지 관 내에 행정센터에 문의를 하셔야 합니다. 농막은 전, 답, 과수원으로 되어 있는 농지에만 설치를 할 수 있고 대지, 임야, 잡종지에는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농막이 농업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임시 건축물로서의 목적을 벗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농막의 바닥 면적은 최대 6평 이하여야 하는데요. 여기에서 또 여러분이 꼭 알아두셔야 할 게 있습니다. 농지 면적에 따라서 설치할 수 있는 농막의 크기가 달라진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농지 면적이 200평 미만은 농막 면적은 2평 이하여야 하고 농지 면적이 200평에서 303평 사이일 경우에는 농막 면적은 4평 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농지 면적이 303평 이상일 경우에는 농막 면적은 6평 이하여야 하고요. 농막은 가설 건축물로 분류되기 때문에 허가를 안 받아도 신고 절차만으로 설치할 수 있는데요. 농막을 놓을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농막에 대한 기준이 지자체별로 허용 범위가 다르기도 해서 정확히 모르겠다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실제로 면적을 초과하거나 데크, 테라스까지 설치하는 농지 불법 전용 사례가 빈번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농막은 가설건축물로 철거할 수 있게끔 농지를 훼손하지 않아야 하는데 땅에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일도 있었고요. 지난해에 감사원 감사 결과 전국 20개 시군에 농막 3만여 채 중 51.7%가 불법 시설물인 걸로 조사가 되었는데 20제곱미터 이상으로 증축하거나 농사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농지를 성토할 때는 경작에 적합한 흙을 사용하는 게 원칙인데 버섯 재배사, 곤충 사육사 등을 지으려는 귀농인들을 상대로 무료로 성토제를 공급해서 부지를 조성해주겠다고 하고는 폐기물로 불법 성토를 한 업자들도 있어서 이슈가 되었던 적도 있습니다. 실제로 25톤 트럭 58대 분량의 폐주물사를 불법으로 매립을 해서 땅 주인이 원상복구해야 했던 사례도 있었는데요. 혹시나 농막이 있는 농지를 매매하려고 고민 중이시거나 계획이 있는 분들은 성토 유무도 체크해보시는 것도 중요할 듯 합니다. 지금까지 농촌 체류형 심터 시행 소식을 알아봤는데요. 많은 분들이 체류형 심터를 기대하는 가장 큰 이유가 농지 보전 부담금, 개발 부담금, 재산세, 양도시 주택수 미포함, 취등록세 부담이 적기 때문에 농촌 생활 인구를 늘릴 수 있다는 장점 때문이라고 합니다. 기대가 큰 만큼 시행일을 손꼽아 기다리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기존 농막을 농촌 체류형 심터로 인정받을 수 있냐에 대한 확정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아서 노심초사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체류형 심터가 12월 시행인 만큼 자세한 자격 및 입지 요건이 나와봐야 하겠지만 일단 가장 민원이 많았던 숙박 여부 부분이 가능할 거라고 하니까 한시름 놓으셔도 될 듯합니다. 아직 시행이 되기까지 5개월 정도 남았고요. 입지 요건들이나 변경사항들을 빠르게 발표한다고 하니까요. 소식들 잘 챙겨보고 있다가 발표되는 내용이 있으면 제가 또 발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달그닥TV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해주세요. 감사합니다.